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10주차 문제풀이반 오늘 민속학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먼저 추석 인사를 좀 늦었네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대체 공휴일인데 선생님들 그래도 제가 추석 지나면서 좀 잘 쉬고 계실지 어떤 뭐 마음이 그래도 조금 쉬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가 사실 또 민속학이라고 하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 기출만 해도 사실은 양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좀 수업을 해야지 선생님들께 도움이 많이 될까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사실은 민속학이 어려운 이유가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죠? 어려운 이유가 어디서 뭐가 나올지를 모른다라는 게 가장 불안한 거잖아요. 나왔을 때 굉장히 이거는 찍기도 애매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추리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아예 내가 공부하지 않은 영역이 나와버렸을 때 제일 막막할 수 있는 게 바로 민속학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동안 이제 기출에서 민속학을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 이거를 오늘은 좀 특별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종종 그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동안 출제되었었던 국악 부분을 특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국악대학이 생겨난 다음에 이제 이론 위주로 이제 공부 연구가 많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서양음악처럼 막 전 세계적으로 많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 학문의 체계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음악에 대해서 막 싸우고 이렇다라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향유해오고 음악에 대한 철학은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져 왔지만은 지금 저희가 시험을 보는 내용들 뭐 그런 뭐 역사라든지 음악 이론이라든지 특히 민속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문적인 그 영역에 좀 논외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교수님들께서 이제 연구를 하실 때 관심을 가졌던 것들부터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아 이러이러한 음악적인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론으로 정립이 됩니다. 면서 이제 개론서들도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럴수록 사실 우리가 알수록 이게 아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음악의 만의 시그니처고 이게 우리나라 음악의 정체성이고 다른 음악과 구별되는 점이고 이런 것들이 더 그 알면 알수록 밝혀지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가 많이 된 것들이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출제가 또 많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제례학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종묘 제례학 우리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고 우리 무역 문화재 1호이기도 한 그거는 이제 초기부터 이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제례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정말 모르는 게 나올 일은 없죠. 선생님들께서도 제리가 충분히 많이 되어 있으실 것 같고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것들 앞으로 나올 만한 아직 안 나온 제례학의 중요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동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풍류방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다음 관심에 그 다음에 궁중음악 그리고 풍류방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자료들이 대부분의 고학보들이 다 우리 풍류방에서 연행되고 있던 검은곡보였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음악들이 지금까지 파생되어 오면서 어떻게 변천을 거쳐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연구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죠. 선배님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풍류방 음악 하면은 어떻게 파생되었는지 한배에 따른 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은 어디서부터 있어서 이 음악이 연원이 얼마나 긴지 음악적인 특징이 어떤지 그것이 뭐 악학개범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음악적인 이론과 어떻게 또 결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뭐 악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을 때 뭐 구음으로 기록된다라든지 특별한 기법법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연구가 되고 또 많이 중요시 여겨져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또 대비가 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뭐 궁중음악 같은 거 자료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정말 서양음악에 없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궁중음악의 유산이 정말 저는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선비들의 음악이며 이런 것들은 정말 활발하게 연구되고 했지만은 사실 민속악은 아시다시피 악보도 없고 딱 이거다라고 정해져서 다 같이 막 동의해서 그걸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장단도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연구의 시작이 사실 좀 늦은 편입니다. 그 우리가 대표적인 분야들이
민속악에서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 판소리라든지 산조 이런 장르들이 있잖아요. 근데 판소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쨌든 양반들이 향유증이 되다 보니까 그 사설도 기록에 남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명인이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음악적인 전통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뭐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라든지 계속해서 뭐 전수조교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승이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그게 국문학계에서도 판소리 사설 같은 것들을 연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새롭게 생겨난 그런 무대 공연 예술이라는 그런 장르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속악 중에서 사실 가장 처음 연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판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산조 같은 경우에는 국악을 하는 그런 전공자 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 그 정악을 하다 보면은 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양음악에 비해서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아정한 맛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계속 할 때는 굉장히 재밌고 멋지지만 또 이제 어린 학생들은 되게 기교적인 곡들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조를 또 이제 배우고 하는데, 이 산조라는 것도 판소리에서 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늦게 생겨난 그런 장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는 또 예능이니 또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이 또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그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떤 유파라든지 계보라든지 어떤 그런 형식적인 틀이라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흘러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뚜렷하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뭐 풍물놀이, 농악 같은 거 있잖아요. 농악은 아시다시피 농사를 우리가 나라가 굉장히 많이 지었죠.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요적인 기능에서 조금 더 나아갔다는 것이지, 이렇게 그 연행자와 그 감상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막 전문 예인이 막 다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의 그런 농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지역별로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뭐 웃다리가 있다, 호남 좌도 우도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지만은 아직도 그 거기에서 더 발굴되고 더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요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께서 사실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대부분 많은 민요들이 통속 민요였어요. 우리 민요의 구분 보시면은 통속 민요가 있고 토속 민요가 있잖아요. 이 통속 민요는 또 어떻게 또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음반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 녹음을 듣고서 그것을 체록을 해서 선율도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게 파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분류가 되고 하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민요는 통속 민요가 아니라 토속 민요죠. 그러다 보니까 토속민요 같은 경우에는 녹음이 될 일도 없어. 왜냐면은 정말 그냥 일상생활에서 불리던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이 통속민요에 당연히 나타나곤 있지만은 좀 그렇게 주목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뭐랄까 그 계승자가 막 있어가지고 뚜렷하게 모양이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민속악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시나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모든 무속음악의 그런 뿌리가 되는 그런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즉흥성이 있고 정말 멋있고 하지만은 즉흥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어떤 연구가 더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고 그 이상으로 그래서 출제되기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고 나면은 내가 어떤 부분은 확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내가 이렇게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방향성 있게 대비를 해놓으면 내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제가 그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 우리 민소가 기출문제를 지금 처음부터 이제 이 작년도 문제까지 쭉 풀어보셨는데 그 연대별로 제가 90년대, 10년대, 20년대 이렇게 막 나눴잖아요. 연대별로 어떤 악곡들을 제재곡으로 해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도 내가 지금 모르는 악곡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모르는 장단이라든지, 뭐 장단은 사실 이제 많지 않으니까 다 외워 계시겠죠. 근데 혹여라도 이제 민요 같은 게 있을 때 선율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곡들이 있으시면 오늘 다 체크를 하셔서 다 확실하게 알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이제 민소가 기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은 첫 페이지에는 이제 90년대에 대한 표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뒤에부터는 이제 그 10년씩 데케이드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생님들께
한번 트렌드를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연도가 맨 왼쪽에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구분 하고 문항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뭐 가야금 산조에 쓰이지 않는 장단은 해서 우리가 가야금 산조 하면은 가장 느린 장단부터 이렇게 점점 빠른 장단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거기에 쓰이는 장단들이 뭐뭐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문제는 좀 선생님들께서 형광펜을 좀 쳐보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이게 뒤에 제 기억에는 계속 나옵니다. 가야금으로 또 나오고요. 대금으로도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산조에 어떤 장단이 쓰이느냐, 사실 산조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산조에 쓰이는 장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네 번 정도 되풀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면은 아예 그냥 가야금 산조 악보를 펴놓고 내가 이런 정도의 선율, 이런 정도의 촘촘함, 이런 정도의 장단이면은 지금 이게 이 장단이다. 그렇게 해서 선율을 보시고, 그러니까 악기로 연주하는 선율을 보시고 그게 무슨 장단인지 그것까지 매칭하는 연습은 반드시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옛날 문제는 좀 이렇게 뭐 가야금 병창, 남도 병창, 서도 병창을 모두 포함한 음악은 무엇이냐 하면서 객관식 이렇게 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이게 뭐지 하실 수 있는데 객관식 문제가 되게 좀 쉽게 기본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라서 이거는 지금 참고하실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올려드린 자료 중에 그 교과서 분석반에서 제가 2주차 때, 그러니까 정말 3월달 초에 드렸던 자료가 있는데요. 사실 교과서에서는 지금 다 같이 노래하는 게 민요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 민요가 되게 중요하고 또 지금은 민요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지에 계신 교수님들도 민요, 판소리 이런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민요의 정의와 분류 하면서 뭐 향토민요, 통속민요, 신민요 이런 것들 지금 여기 프린트에 보이시는 거는 다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만든 프린트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보시면은 민요의 형식 하면서 뭐 긴자진 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역금 형식, 매기고 받는 형식 이렇게 네 가지의 민요의 형식을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구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예시로 쓰이는 그런 악곡들도 아시겠죠. 아, 물론 이제 한배에 따른 형식은 이제 기악곡에서 쓰는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은 요렇게 긴자진, 역금, 매기고 받는 형식 요 세 가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곡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이런 형식들에 해당하는 곡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다시 이제 기출 분석 프린트로 돌아와 보면은 여기는 이제 매기는 부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이라는 이 문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아예 선율만 보여주고서는 그게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돼서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게 그걸 알아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그 악곡들이 지금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악곡들은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본 개념 문제는 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민요에 알맞은 장단이 뭐가 있냐. 그래서 그 이런 문제도 좀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민속악 같은 경우에는 선율을 보시고 그게 어떤 장단이 내포되어 있는지 그걸 읽으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운 문제도 물론 출제가 되겠지만은 대부분은 있는 악곡 되게 중요하게 이미 그 여겨지고 있었던 악곡들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 없다 하시면은 선율을 많이 외우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음계 같은 것들도 이때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 미라도시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육제백에 해당하는 그런 민요를 고르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장단 빠른 순서로 배열해라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문제는 사실 이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강원도아리랑 같은 온모리 장단 정간보를 적기, 그 다음에 다음에는 또 이제 한강수 타령을 보여주고서는 그거 장단 정간보로 적기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장단을 정간보로 적어라 하는 문제 이런 정도의 수준, 이런 정도의 수준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아예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출제 경향이라고 해가지고 악곡들이 뭐가 나왔냐 제가 지역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그 다음에 천안삼거리, 한강수타령, 태평가 이런 것들이
뭐 장단 위주로 좀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더 많이 나아가게 되죠. 뒤에 보시겠지만 뭐 한강수 타령 같은 경우는 수상선 타고서 할 때 그 장단의 변형 일어나는 거 교과서에 많이 실리잖아요. 그런 거 출제가 많이 됐었고, 또 우리 경토리 중에서도 반경토리랑 이제 진경토리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솔라도레미 라도레미솔에서 평토 계면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구분하게끔 되는 것도 한강수 타령에서 뒤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아리랑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민요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악곡이면서도 또 언몰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토리로 나온다라면은 라솔미 하고 끝나는 거. 그래서 강원도의 그런 동부 토리는 라솔미 하고 끝나는 부분이 뒤에도 출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고, 남도의 진도 아리랑 미라도시 요거 떠르는 평으로 내는 거 꺾는음 요거 많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의 이게 둥그레 당실도 그냥 예시로 하나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재밌는 곡이죠. 그 다음에 서도소리에 지금 신고산 타령, 어랑 타령, 이게 지금 15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9년도에 09년 개정으로는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또 중요한 서도의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노래가 이제 아마 이제 올해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낯서시면은 요거는 좀 따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개성 난봉가와 박연포포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목에 개성에 있어서 원래는 이제 서도 소리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분단된 이후에 이 서도 소리들은 대부분 이제 경기민요 하시는 분들이 좀 이어서 전수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서도만 하시는 선생님, 유지숙 같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요게 지금 서도로 제가 분류를 하긴 했지만 뒤에 가서는 또 경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경기 토리의 소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경서도 토리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경기랑 서도 토리가 같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단면 첫머리 그 악보를 보시고 어떤 장단인지 맞추는 이런 식으로 문항이 굉장히 단촐하게 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봤는데요. 00년대부터는 어떤 식으로 조금 달라지냐면,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악곡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는 민요에서 아까처럼 지역별로 이렇게 뭐 경기, 동부, 남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악곡인지 실제 악곡 이름하고 그 옆에는 이렇게 그 연도를 써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요. 아까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민요가 이렇게 짤막하게 거의 한 줄씩 이렇게 있었고, 산조가 가야금 이렇게 하나 있는, 이게 전체 90년대에 나왔던 민속악의 전부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 이상 뭐가 알아야 될 것도 없고 알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악곡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민요 외에 지금 뭐가 추가됐을까요? 잡가가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잡가 중에 지금 경기 그 좌창 평양가, 그 다음에 서도의 관산육마, 그리고 남도의 육자배기, 그러니까 육자배기는 물론 이제 민요로도 볼 수 있지만 이때 잡가로서 이렇게 또 등장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산조는 이제 뭐 중무리가 이제 잠깐 나왔어요. 잠깐 이제 다른 곡들이랑 막 보태평, 여민락 이런 거랑 섞여가지고 이제 뭐 시대 구분하는 그런 걸로 나와서 이때는 이제 산조 비중 없었는데, 또 이제 사물놀이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때는 또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문제를 보시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굉장히 짤막하게 대표적인 그런 가락을 놓고서는 그 우리 꽹가리 북, 장구, 징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거, 그걸 이제 연주 형태를 보고서 무슨 악기인지 맞추는 그런 식의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물놀이 문제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다시 앞 페이지로 와가지고 이제 민요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한강수 타령이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는 또 장단 어울리는 걸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럼 우리가 그 굿거리 장단 요걸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아리랑은 선율을 적어라. 아까는 우리가 강원도 아리랑 그 엄머리 장단 적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선율 적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토리 써라.
요 정도는 좀 할만한 것 같죠. 그 다음에 강강술래가 있으면 요거는 육자백인데 이걸 평으로 내는 떠는 꺾는 요거를 이제 적어놔라. 그럼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농부가 요것도 이제 다른 악곡들이랑 같이 묶여서 장단 어울리는 걸 이제 쓰는 게 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민요 선율을 보시고 장단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자진농부가는 이제 제목에도 보시겠지만은 이제 긴 농부가 자진농부가 이렇게 짝을 이뤄서 긴자진으로 뒤에 또 출제가 되니까 이 두 가지 악곡도 선율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타령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세타령 나온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민요 세타령으로 여기서도 꺾는 떠는 요거 넣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서도소리의 몽금포타령 요것도 선율 채워라. 그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쭉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율을 채워라 라고 할 정도면 진짜 중요하고 기본적인 민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파생해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율을 내가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선율들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외워져 있으셔야 됩니다. 뭐 어느 도냐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심가나 배따라기 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06년도 기준으로는 이게 교과서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심가라는 거 우리 생각해보시면 약사 몽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역금 수심가랑 이렇게 짝으로 해서 교과서에 간단하게는 실려있지만 이걸 학생들에게 가창하라고 할 만큼의 그런 간단한 민요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따라기도 아마 이제 못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거를 악보만 이제 가사도 없이 제시를 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어느 지방 거냐 이 음계를 써라 라는 것은 악보를 보시고 그 토리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굳이 우리가 악곡의 제목을 모르더라도 사실은 이 악보를 잘 보고서 이게 뭐 시김새가 어디 나타나는지 구성음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장단은 어디 나타나는지 이런 게 분석이 되시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민속악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신 있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때여서 부른다 하면서 이제 역금 형식 이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봉산 풍구타령 이거는 조금 낯선 곡이라서 그런지 이제 곡명을 함께 제시를 해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구 장단 써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풍구타령 알아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장단을 또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채택을 해서 시험에 낼 정도의 그 악곡이라면은 선생님들께서 한 번쯤 다 익히고 가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잡가가 처음으로 문제에 나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보기를 여러 개를 주고서는 12잡가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12잡가다 이렇게 딱 알려준 건 아니고 그 특징들을 막 이렇게 뭐 알려준 다음에 그거의 답을 찾아가 보면 12잡가 그러니까 경기의 그런 좌창을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때만 해도 잡가가 뭐 어렵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근데 사실은 지금도 요 정도의 수준의 문제에 가깝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잡가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거는 구분이 이제 뭐 지역별로라든지 아니면 뭐 선소리냐 아니면 좌창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악곡이 뭐가 있는지 그런 정도의 문제가 계속해서 잡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잡가라는 것은 좀 그래도 예술성이 있는 음악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에 실려 있지도 않고 사실 개론서에 실기에도 좀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문제로 막 디테일하게 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 어떤 뭐 딱 확실하게 뭐 이론으로서 굵직굵직한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선생님들께서 이런 개념이 어느 지역과 그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출분석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보충자료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판소리에 이렇게 춘향가, 적박가, 심청가 그리고 단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막 깊게 나온다라기보다는 농부가 가락을 이제 오선보에 옮긴 것을 보고 또 장단 찾기. 장단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랑가 같은 경우에는 선율이 굉장히 단순하고 지금도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때도 그냥 제목 그게 무슨 대목인지 그리고 장단을 써라 이런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판소리가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악조랑 성음 찾기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걸 보시고 문제가 어떤 식인지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우리 판소리 악조나 성음 그러니까 어떤 소리조로 내느냐 라는 것을 이제 악보를 보고 구분을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뭐 제목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
것들이 각 판소리 각 마당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목들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이번 기회에 또 이제 그 대략적인 그런 마당별로 스토리는 아시지만은 이런 대목이 어느 스토리의 어느 라인에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음악적으로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판소리 성음 악조 문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것도 나왔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장단찾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장단찾기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가야금 중무리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악곡이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민속악이 문제가 나왔던 것들을 밑에 적어놨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뭐 판소리와 창극의 차이점 이런 거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후에도 판소리랑 창극을 구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는 서술형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옛날만 해도 이렇게 그 서양 음악 장르랑 우리나라 장르를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대조표 이런 거 작성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진 않겠죠. 그냥 다른 음악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선생님들이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긴자진 형식으로 돼 있는 민요 이름 써라 이런 문제는 저는 지금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악곡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 꼭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계랑 식임새 요걸 가지고 가락짓기를 한다. 그럼 가락짓기는 뭐 지금 작곡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음계 그리고 해당하는 식임새를 잘 했느냐라서 결국에는 토리를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동부민요를 이제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하시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뭐 사회 문화적 배경을 언급해라 라고 하면서 노동력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20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또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때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민요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 여기 다는 형, 맺는 형 요것도 선생님들 별표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장단형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 습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민속악 장단형도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변형 장단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해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좀 자유자재로 이게 기본 장단은 뭐고, 그 다음에 이게 말붙임새나 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조금 변형이 돼야 되는지 요게 조금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연습이 되셔야 되는데, 다는 형, 맺는 형, 그러니까 계속 이 장단이 이렇게 몇 박이 가는데 이 끝날 때쯤에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식의 장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좀 쉬어주는 그런 식으로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단의 변형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0년대로 또 왔어요. 자, 00년대에서 10년대로 오면은 당연히 장르도 더 늘어나고 악곡도 더 늘어나겠죠. 자, 보시면은 일단 장르가 뭐가 늘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민요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민요가 정말 종류가 많아졌죠. 그 다음에 잡가에서 이제 좌창, 입창, 휘몰이 잡가까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판소리도 이렇게 정말 많이 늘어났죠. 판소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교과서에서도 판소리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산조가 이제 대금도 나오긴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둘 다 그 대금이랑 가야금이랑 둘 다 장단별 첫머리 이렇게 보여주고서는 무슨 장단인지 맞추는, 그러니까 우리 90년대의 처음 문제랑 다르지 않은 그런 문제가 두 번이나 더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만큼 또 중요한지도 알 수 있고 산조에서 또 기본이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 문제는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가 아까는 그냥 단순하게 악기 네 개가 뭐가 있는지 맞춤법 틀리지 말고 써라 막 이것까지 교과서에 있을 문제 있을 정도로 좀 기본적인 걸 물어봤다면은 이제는 지역별로 장단의 이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장단인지 그걸 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대풍류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국악을 공부하시지 않은 선생님들은 이게 뭐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다시 10년대 표면 위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기민요부터 항상 저희가 먼저 보죠. 그럼 한강수 타령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음계랑 장단 이걸 가지고 가락짓기.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노랫가락이라는 곡이 나왔는데요. 이 노랫가락은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가의 바탕을 두고 있기도 한데 그 경토리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바로 이 노랫가락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곡이라서 아마 그 공부하신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은데요. 그거를 보면서 또 이제 반주 장단을 맞추는 그런 게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일본적인 민속악 장단은 아니고 이제 오박팔박 섞여 있는 그런 시조 장단이랑 그 시조 장단에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장단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거는 충분히 그 출제해도 되고 있지만은 경토리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굉장히 하늘거리고 많이 움직이는 멜리즈마틱하게 많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들이 많이 보이는 게 바로 노랫가락입니다. 그리고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이렇게 세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창부타령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경토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창부타령조의 민요를 골라라 하면서 악조 구분하는 문제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특징도 이런 악조랑 뭐 선법 이런 특징으로 또 문제가 나왔고 여기서도 또 민요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랫가락이나 창부타락 이런 곡들은 경기민요의 좀 중심 뭐랄까 그 마스코트 같은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곡들도 선생님들께서 낯설지 않게 좀 익혀두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경복궁 타령은 지금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있죠. 막 경복궁을 중건할 때에 막 부르던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까지 실려있고 한데요. 이게 지금 계면조.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는 계면조라고 써있지만 우리 반경토리라고도 공부를 하셨을 텐데 요거를 악조도 바꾸고, 그쵸? 장단 꼴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선법이랑 장단을 이제 달기 때문에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변형장단.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한강수 타령이라든지 경복궁 타령이라든지 이렇게 좀 쉬운 곡들은 이거를 변형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산도라는 곡은 이것도 악곡 명과 이게 무슨 조인지 무슨 형식인지 요거를 이제 맞추는 건데 양산도도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낯서실 수 있지만 요거를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창부 타령 쪼다 뭐 경토리 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군밤 타령 이런 거는 뭐 신민요이긴 하지만은 장단명이 뭐냐. 그 다음에 강세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죠. 이거는 굉장히 비교적 최근인데요. 우리가 중중몰이 이런 거 할 때도 중중몰이 때 특히 아홉 번째 박에 쿵쿵 딱 쿵쿵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뭐 북으로 치자면은 쿵쿵 척 쿵쿵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세를 어디에 하느냐. 이거는 비단 민속악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박과 5박으로 되어 있는 가곡장단 같은 경우에도 뭐 합장단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장단의 그런 흐름을 알고 있는 것은 앞으로 되게 굉장히 기본적인 선생님들이 갖춰야 될 그런 능력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러 개 악곡을 묶어서 문제가 나왔는데 지도랑 악보 있는 문제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민요랑 지역을 묶어가지고 식임새 찾는 그 결국엔 토리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민요권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 긴자진 형식 찾는 거 있었고요. 그럼 이거는 선생님들이 악보를 보시고서는 이거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 이거는 길고 이건 잦으니까 이게 세트로 긴자진이구나 요거를 좀 보실 수 있는 능력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가 이제 민요 일부인데 이게 뭐 특징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금수심가라는 곡도 지금 계속해서 교과서에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라면은 뭐 역금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서도소리의 그런 특징이라든지 장단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고 요거 아까 위에 중복되는 그런 민요와 지역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곡 제목 맞추고 배경 지식 찾는 이런 문제가 지금 작가에서 나와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대에 들어오면 선생님들께서 뭐를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12 작가와 12 가사 이것들이 제목과 이제 내용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생긴 것이 바로 1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00년대에는 이것들의 구분과 거기에 해당하는 그 곡
그 제목 이런 것들만 알고 계셔도 충분했었던 것이 00년대라면 10년대에 와서는 그래서 이 곡이 무슨 곡인데 라는 것까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그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충자료로. 그 다음에 좌창과 구분되는 입창도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뭐 장장명 쓰고 이제 새 들어가는 박 찾고 이런 식으로 자진 방아 타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휘몰이 요거는 요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이게 제목이 뭔지를 써야 되는 그런 곡이었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남도 세타령부터 춘향가 여기까지는 사설 부침새랑 반주 장단명이 나왔어요. 근데 사설 부침새를 뭘 써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대마디 대장단이라고 해서 박에 그냥 그 고지고대로 들어가는 그 사설 부침을 우리 대마디 대장단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게 그 엇갈려서 들어가는 것들을 엇부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설 부침에 대한 문제도 이때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금 이때 답이 대마디 대장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이후에는 엇부침에 대한 뭐 완자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주 장단 찾기 뭐 이런 거 있었고 가사를 보시고서는 이게 어느 마당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스토리를 파악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물론 판소리가 남도 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일부분은 또 이렇게 다른 토리를 또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악보를 보시고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설렁제 권마성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라고 해서 작년에도 권마성이 한번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권마성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에다가 이 문제는 저는 되게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높이 뻗는 보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높이 뻗으면서 또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높이 뻗고 해서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의 힌트는 이제 장단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마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호령조이기 때문에 힘있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기에 뭐 진양장단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에 주어져 있는 악보들이 이게 무슨 장단인지도 아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그 문제에 응용을 하시는 것까지 되셔야 되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내가 민속학의 악보를 읽을 수 정말 있어야 되겠구나. 장단도 알아야 되겠고 이게 가능하면은 특히 판소리 같은 경우는 소리조라고 해서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지금 굉장히 유장한 대목인지 뭐 슬픈 뭐 계면의 그런 가락인지 아니면은 뭐 화창한 대목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그 곡의 내용과 그 음악적인 분위기 연결을 시켜서 좀 선생님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박타령을 뭐 가야금 산조랑 연결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엇붙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성법, 선법, 장단, 식임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악보를 보시고 이런 게 다 나오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선법이 뭔지, 장단은 뭔지, 어떤 식임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악보 해석이 좀 되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푸실 수 있는 또 문제다 바꿔서 말하면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뭐 설렁제 권마성 해당하는 가락도 같이 나왔고요. 지금 난경선인 이런 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일부러 굳이 제목을 알지 못해도 문제 풀 수 있는 거 충분히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제가 제목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제목들을 드렸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서 내가 처음 보고 낯설고 당황스러운 게 있는지 이거를 좀 보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판소리 같은 경우는 선율까지 떠오르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게 대체적으로 이 제목이면은 아, 이 심청가 스토리에서 남경선이는 어떤 대목인지 그런 것 정도는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럼 이게 슬픈지 기쁜지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장단이 이게 맞는지 이게 소리조가 이게 맞는지 이런 게 판단이 되실 정도가 조금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아타령도 아까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임새 문제, 요거는 제가 심화반 때도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과서 분석반 때도 막 제가 이 문제 너무 놀랬다 막 이러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우리 평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음악과 성취 목표 이런 것들에 추임새를 같이 넣으면서 하게끔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너 교사가 될 당신, 여러분 당신은 추임새가 어디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고, 그리고 이게 부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이 장르에서 왜 쓰이게 되는지, 역사적으로는 왜 그러고 사회분야적 배경은 왜 그런지 이런 것까지 써야 돼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다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요령들도 이따가 저랑 문제 풀어보시면서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산조 얘기가, 아까 요 얘기가 그 얘기였네요. 이런 식으로 대금 산조가 활용이 돼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산조를 주인공으로 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장단면 첫머리랑 장단 찾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길군악 칠체며 이런 것들의 장단명, 그리고 이것이 설명에 대해 맞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개념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풍류는 요거에 이따가 좀 설명을 더 많이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었고 또 그 쉽게 우리가 접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대비가 돼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악곡이 아닌, 악곡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민속악 출제가 됐었던 거라면 보시면요, 뭐 가락짓기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설장구가 뭐지? 이게 지금 헷갈리시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처음 보는 단어라든지 악곡이라든지 이런 게 제시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단어에 마음이 기가 죽으시면 안 돼요. 그 죽지 않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도 이따가 문제 보신 분들은 이게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가락짓기를 했을 때 그 음악적인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나아가면은 이게 가락이란 말이 써있지만 이게 장구악보잖아요. 결국에는 장단의 변형, 그리고 장단이 더 앞으로 나아갈 거냐 끊어줄 거냐, 이 장단의 지금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장단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물놀이 가락, 이것도 이제 악곡은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악보 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역금형식 문제 나왔고, 육자배기 토리의 식임새 하는 거 나왔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역을 나누는 이유를 이제 뭐 서술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뭐 서술형은 나오지 않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창극과 판소리의 그 역사라든지 그 역할 아니면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은 당연히 돼 있으셔야 돼요. 교과서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손가락은 이제 많은 중요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추가가 된 부분, 확실하게 추가가 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렇게 제목과 내용까지 이제 작가와 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풍물 가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생님들께서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0년대에 와보면요. 20년대에 와보면 저도 이렇게 10년별로 이렇게 끊어서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 위에는 계속해서 지금 장르랑 악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내용을 까보면은 새로운 장르가 나타났을 때 어떤 그 새로운 장르가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조금 그 장르의 기본적인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었던 민요 같은 경우에는 장단이라든지 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너 이거 읽을 줄 아니? 이거 무슨 뜻인지 아니? 이거 막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 판소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극음악으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에서 이 사설과 이 노래가 얼마나 어울리는지, 너 소리 쪽 이거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장단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20년대에 와서는요, 진짜 지금 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도밖에 출제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민속악이 확실히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보셨을 때 10년 단위로 했을 때 늘어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늘어난 것이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위에서 이제 12 가사 알아야 된다, 12 잡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 잡가는
굉장히 작가 중에서도 대표적인 경기의 좌창이잖아요. 근데 이제 입창에 대한 내용도 이제 물어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요로 이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물론 노동요의 기능 안, 그 전에 9년도에도 이제 물어본 적이 있죠. 근데 통속민요 위주였다가 이제는 토속민요로 이제 범위가 넓어졌고요. 지금 현직에 그 음악교육대학원에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 민요, 그러니까 이 토속민요, 향토민요 전공하신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분이 출제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마댕이 소리 이거는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마댕이 소리 에헤오 에헤오 에 마댕이야 하면서 굉장히 좀 심플한 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벼베는 소리, 마댕이 소리, 그 다음에 뭐 우수형, 부녀, 농요 이런 거 보시면서 이게 못 노래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곡들은 제목을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20년도에 이렇게 풍속화랑 같이 해가지고 채집된 민요 이렇게 출제했을 때는 가사를 같이 줬어요. 그러면 이제 가사를 보고서 아 이게 노동요고 이게 농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너무 좀 얄궂은 게 문제가 그 모내기 하는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내기가 뭔지를 몰라서 틀리시는 선생님들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희가 농사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요의 좀 그런 디테일한 구분하고 기능 이런 것들도 제가 보충자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민요를 하다 하다가 이제 토리와 지역과 막 지도까지 갔다가 이제는 진짜 토속민요까지 가서 이게 생활과 그런 밀접한 연결. 사실 이게 좀 그 음악 교과에서 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출제가 됐었고, 물론 뭐 교육과정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좀 범위가 확장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처럼 조금 어려운 그런 게 나왔었고요. 민요가 지금까지 그 경기민요가 진짜 많이 출제됐었는데, 아직 경기민요나 안 나왔죠? 근데 경기민요들 보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잘 아는 곡들에서 지금 이렇게 좀 가락이 어렵고,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곡들, 그러니까 잘 알려진 곡들 말고 제일 뭐 핵심적인 곡들 이런 게 좀 1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좀 무가에 기반한 그런 음악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아직 정선아리랑 얘기 안 끝났구나. 정선아리랑도 선율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지만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구분 당연히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선생님들께서 정선아리랑도 이게 눈에 많이 익으셔야 되는데 이때도 이제 뭐 역금 형식 이라든지 이런 조금 그렇게 어렵진 않은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육자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창과 재창으로 부를 때 재창으로 부른 노랫말을 써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곡들은 진짜 노랫말 정도는 진짜 알고 계셔야 되겠구나. 선율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몽금포타령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초등학생들도 쉽게 부를 수 있고 초등교과서에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장단을 이제 중중몰이로 하느냐 중몰이로 하느냐 막 이런 게 이제 얘기가 오가고 국거리였나? 어쨌든 중몰이하고 중중몰이 아니면 국거리 이렇게 두 가지로 악보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장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를 실제 애들한테 시킬 때 소금으로 해야 되냐 단소로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음역 보고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가야금 시킬 때 구음이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악기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계속 악기 중에서 이 세 가지 악기는 우리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실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음역이며 구음이며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요에 넣기보다는 악기에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몽금보 타령을 가지고 했으니까 여기 넣어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지도 실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내년에 학교 가실 거잖아요. 내년에 이제 실제로 학생들 가르치실 때 필요한 그런 역량들 그리고 실제 학교 교과에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이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향가 안에서도 이제 악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게 평조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판소리가 이제 남도에서 왔다고 해서 다 육자배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선생님들께서 그 유연한 사고로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요런 건 되게 어려웠어요. 요것도 되게 어려웠던 게 가사를 하나 보여주고 이게 무슨 울창한 숲을 숲막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거에 맞게 현행 경기 작가랑 남도 작곡가의 공명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경기 작가랑 남도 작가의 공명에는 이게 드러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사설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어서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디테일하게 이제 내용까지 요구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방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적벽가 이제 뭐 어느 마당에 속하느냐.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그 아마 교과서 분석반 하시는 선생님들 기억이 나실 텐데 세타령이 진짜 웬만한 판소리 장단마다 다 마당마다 다 들어 있는데 적박과 세타령만 다른 곡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참고를 알고 계셨으면은 좀 쉽게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거 그 21년도 문제는. 그 다음에 뭐 말붙임새 요것도 이제 그 엇붙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 찾는 게 있었고 여기 뭐 심청가 12따라랑 남경장사 선인은 지금 계속 매 10년마다 나타나고 있죠. 여기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곡들은 진짜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도 권마성 물어보는 거 작년에 문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장단찾기는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놀이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장단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근데 이게 지금 다 길구나, 질굿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길에서 한다는 뜻이어서 이제 서서 걸어다니면서 연행하는 음악이다. 뭐 그런 걸 답으로 써야 됐었고 또 소박구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되게 안타까웠었던 게 진짜 그 뭐랄까 그 민속악을 배우시는 분들도 이걸 막 소박을 막 계산하면서 하시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 칠체, 길구나 칠체 같은 경우는 덩더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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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하지 이거를 핫둘셋 핫둘 핫둘셋 핫둘 이렇게 세면서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막 좀 음악도 많이 들어보시고 하셨던 선생님들도 이게 그래서 이 작은 단위가 뭐지? 하고 되게 어려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랄까 악보에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세 개씩 두 개씩 묶여져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또 아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 국악에서 특히 민속악에서도 이 소박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아리랑 이거 우리가 8분의 5박으로 안 쓰고 8분의 10박으로 쓰잖아요. 이게 3, 2, 3, 2 이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장단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이것이 그 안에 쪼갰을 때 2랑 3으로 어디까지 나눠질 수 있느냐 요거는 저 거의 그 민속악 그 민요의 연구 초기부터 진짜 집중해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소박 같은 거는 항상 염두에 좀 두고 있으셔야 된다. 그 옛날만 해도 분박이라는 말 썼잖아요. 나눌 분자를 써서. 근데 이제는 그 말 안 쓰죠. 소박이 맞는 표현이거든요. 연구가 진행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랄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내가 민속악을 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출제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대비가 더 내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쪽집게처럼 올해는 뭐가 나오겠지 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행동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곡이라든지 판소리 대목이라든지 있었으면 그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이상 내가 이 영역까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있으시면 그것까지 좀 준비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제가 자료를 너무 왔다 갔다 정신 없으실까봐 이렇게 기출 분석만 쭉 한번 봐봤는데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보충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새롭게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